지금 센터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이제 메모리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게 다운턴, 그 다운턴의 폭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가 봐요. 메모리의 가격, 다운턴, 가격에. 네, 가격하락은 그거 말씀드리는 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금방 안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용하는 PC 업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업체, 심지어 서버 업체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네 재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압력을 줘서 따라오는 시키려 하는데 이 코로나 금방 안될것 같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just in time이니까 지금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고는 적지만은 그 서버 컨슈머 업체, 이게 소비자 업체, PC나 서버 업체 있잖아 재고가 많거든요. 반도체 작년 연초에 미리 땡겨놓은 거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 걸 봤는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 재고를 과거처럼 just in case, just in time으로 계속 하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그거 잘못하다가 위험하죠. 그 위험하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10월부터. 그래서 서버 업체들이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just in case 개념으로 just in time이 아닌 just in case 개념에 그 연초부터 나왔는데 이제 생각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려 보니까 뭐 메타버스 들고 어쩌고 뭐 하면서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시장에 들어갔고 그 PC 업체는 노트북 업체들도 좀 들어가고 마침 그 이제 스마트폰 업체는 삼성전자의 폴더풀이 잘 팔리고 애플의 아이폰 13이 의외로 반응이 좋고 수요의 근본적인 게 있으니 저기도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재고를 9주로 가져가기로 했으면 한주더 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격 내고를 너무 터프하게 못 가져가는 시츄에이션이 10월 중후반부터 또는 정확히 11월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지금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개월, 6개월 사이에 20% 30% 빠질 수 있는 공포감이 2개월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나이가 할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반도체 D램을 공급하는 회사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자체 재고가 많지 않잖아요. 걔는 재고 쌓아놓은 적죠. 것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재고 조절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네, 내가 좀 쌓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3, 생각이 4개월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지금 어쨌든 반도체 가격, 반도체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DDR 뭐8 이런 걸 보니까, DDR4. 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스팟 프라이스하고 그다음에 고정거래 가격 컨트랙 차이가 있죠. 프라이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지금? 한 15%, 18% 차이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워스트 케이스는 한 1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이제 스팟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았나요? 지난주부터 소폭 올랐어요. 아, 이제 바닥을 잡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연초부터 별로 안 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이클이 작은 사이클일 수도 있겠네요. 작은 사이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침 또 오미크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나오니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이고 비대면을 가면은 원래 작년에 우리가 그 메모리 그렇죠. 업체들 수혜 본 거를 다시 또 땡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병목 현상이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는 아니지만 자동차 반도체 이슈가 커서 자동차 회사들이 뭐 금방 해소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수요처 입장에서는 조금 재고를 갖고 가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이제 정신적으로 그 생각을 연초부터 갖고 있었는데 피부로 느끼고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파이널라이즈 시켜야 되거든요. 이때 와서 이제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에. 어쩔 수 없이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주식시장 미리 아는 거네요. 이제 안 거죠. 아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이 바닥을 잡아준 거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보면 SK하이닉스 꾸준하게 사면서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뭐 글로벌 트렌드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외국인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제일 이제 메모리에 치중되어 있는 회사가 SK하이닉스니까 SK하이닉스로 기준으로 지난번에 9만 원대가 바닥이라고 보시나요? 안갈 겁니다. 의외로 코로나가 너무 잘 잡혀서 오미크론 아무 의미 없고 지금 걷대고 모든 게잘 된다 가져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없어야 돼가 오히려 빨리 한계를 바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식을 해야 되면은 업사이드가 대안제라고 하면서 요즘 많이 빠진 뭐
뭐죠? 그 여행주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복종도 30% 빠졌는데 그런 쪽으로 불이 나게 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장을 받쳐준 효과로 끝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만약에 코로나가 잘 해결되면은. 근데 잘 해결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러면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2,900, 3,000을 안 내려가려고 버팀목을 단단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가는 이제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상승폭은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0 상승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중장기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네. 4, 5년 건데 내년도가 과연 펀더멘털 수요적으로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네, 네. 경기가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만 자체가 약화되면은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땡겨졌다가도 다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잘 안 잡혀서 내년 상반기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별로 안 빠져서 쇼사가 끝났잖아요. 하반기 내후년 바라볼 때는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수급이 또 약간 애매한 그렇다고 이것이 뭐 엄청난 시베리아급은 아니지만 다시 사람들이 안심할 순간에 다시 내년 하반기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로서 크게 먹을 수 있는 30% 50% 이런 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2023년, 4년 될 때까지는 그때는 그때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IT 주식장도 그렇지만 특히 IT는요. 와우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와우한 게 뭐죠? 새로운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애플의 새로운 수요. 아이폰 2007년에 나올 때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 거 없었어요. 서버 수요만, 인터넷만 그랬는 거거든요. 근데 메타버스가 아까 되는 것도 2024년, 5년 돼야지 좀 가시화가 될 것이고 왜 2024년 돼야지 AR 글라스가 뭐 VR 글라스가 더 의미 있게 될 것이고 아까 그 자율주행차가 레벨 4, 5 되는 것도 메모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려면 2025년, 3년 돼야 되거든요. 바로 5년, 10년 걸리는 것 때문에 5년 전 식으로 10년 정도에 중국 업체가 계속 반도체 몰아받고 있는 것도 2025년,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돼야지 트는 거예요. 주식장이 땡긴다 하더라도 2, 3년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내년 말, 내후년인데 내후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미리 앞당겨서 주가가 올라가면 반도체 사이클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뭐 제가 뭐 1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뭐 10만 원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시추에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완전히 없어져서 경기가 호황이 돼야 돼요. 그 수요들이 펀더멘털 수요 2023년, 2024년, 2025년이 앞당겨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는 거랑 앞당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수요 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런 판단은 지금은 올해 내내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직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바닥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깔 수 있겠네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약간 좀 시장 컨센서하고 다른 부분을 내가 느꼈는데 시장에서 컨센 뭐 제가 느끼는 컨센서스는 D랭 기준으로 해서 아마 가격이 내년 상반기 정도 바닥을 찍고 네.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네. 그러면 주가는 선행하니까 네. 뭐 미리 움직일 거다. 이런 게 컨센 지금의 컨센인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실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하반기에서 반드시 D랭 가격이 돌아선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돌아서는 듯 하다가도 네. 아까 말씀한 글로벌 매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가 네. 너무 가려고 하면은 글로벌 매크로 그 경제 성장률로 결국은 네. 수렴하거든요. 네. 네. 그걸 자신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돼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자신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사이클적으로 안 빠지니까 올라간다. 그런데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DDR5 얘기를 했잖아요. 네. DDR5가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거다.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런 정도 임팩트가 하나 있어요. 2분기 정도에 서버용 그 칩셋, 인텔에 네. 나오는 것이 2분기인가 3월, 4월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이 덜 빠질 수도 있고요. 막상 나왔을 때 나온다 해서 DDR4에서 5로 트랜지션 되는 속도는요. 네.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올 초부터 인텔이 뭐 CPU가 네. 먼저 네.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언제쯤 나와요? 그럼 PC는 이제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서버는 내년도 한 3월 정도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게 주가적으로 다 미리 선반영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DDR4, 5로 가면서 반도체에 공급이 준다. 네. 어려운 제품이고 뭐 다이의 개수가 줄고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패러티라고 해서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2023년입니다. 23년? 네. 아, 그 연초부터 올 초부터 계속 애널리스트 DDR4, 5 이렇게 흐르는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진짜 그 호도하는 거예요. 네. 원래 빨라야 2022년도 중반이고 지금 2023년에 나오는 네. 건데 네. 그게 서버칩이 나온다 해서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관련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DDR4, 5가 될 때 이슈는 5로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 장비가 있어요. 네. 장비 업체들은 수혜를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장비 업체들 반도체 장비 회사들. 네, 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주가가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뭐. 국내 회사도 그런 회사가 네. 있나요? 네. 제가 이거 오늘 원고에 안 가서 컴플라이언스 말씀 못 네. 드리지만 네. DDR5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덜 빠졌어요.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실적이 진짜 확인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점프할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렇다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하고 반드시 코릴레이션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장비 회사들은 주로 선공정 쪽에 있나요? 성공적 후공정 쪽에 더 있다고 봐야죠. DDR5는 알겠습니다. 테스트 쪽에. 네.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